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어제 안시 길라잡이 영상을 찍으면서 안시 항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안시들에게 소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청소도 해주고 환수를 하다가 특이한 상황을 발견을 했어요. 20개가 넘는 안시 항들에 서열 1위 수컷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돼서 산란상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20개 항 중에 11개 항이 산란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5개에서 6개 항 정도가 동시 산란하는 것은 몇 번 봤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산란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안시들도 계절을 변화를 아는 걸까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고 따뜻해지면 산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보면서 보니까 암컷이 산란상에 들어가서 산란을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시기에 맞춰서 산란하는 것을 보기는 힘든 장면이에요. 그만큼 산란이 많은 시기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죠. 바로 알을 낳아놨기 때문에 입구를 막고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암컷이 먼저 들어간 후에 알을 낳게 되고 후에 수컷이 들어가서 정자를 뿌려 수정을 하게 된답니다. 숫이 보호를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알을 먹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먹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고요. 거의 대부분 잘 보호하고 잘 키우며 산답니다. 지금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기는 하네요. 우선은 얘는 지금 금방 산란을 한 거고요. 지금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쪽 보시면은 새끼들이 벌써 부화를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여기 이제 두 마리가 산란을 한 거고요. 여기 바로 옆에 항을 보시면은 짠, 여기도 새끼들이 벌써 기어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다 빼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격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세 마리째. 그리고 여 밑에 쪽에도 보시면은 아마 알을 낳은 것 같아요. 여기도 얘네들이 수컷들이 부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세 마리째 보셨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저기 안에 보시면은 새끼 있죠? 안 보이시나요? 여기는 어제 털어가지고 제가 놓은 데예요. 네 번째. 여기도 제가 어제 털었고요. 여기는 안 났고, 여기는 지금 알이 있어요. 수컷들이 전부 다 지금 다 가로막고 못 보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도 알이 있고요. 지금 이쪽이 여섯, 이쪽이 일곱, 여기도 보시면은 저 뒤쪽에 알 보이시죠? 여덟, 이쪽 보시면은 이쪽은 없네요. 8개에다가 어제 이거 3개를 털었어요. 제가 그러면 11개죠.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한 제가 봐도 아무리 못해도 200마리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제 털은 데고요. 아이고, 아이고.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이게 촬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11군데에서 알을 봤고요. 안시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안시가 있답니다. 지금 요 라이트가 거의 나가가지고 지금 수컷들이 나와 있는 거 봐서는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도 제가 안 봐가지고 죽여먹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얘도 알배가 차 있고 얘도 알배가 차 있고요.
저 뒤에 있는 애가 수컷 씨 어문 짓을 하고 있네요.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11마리가 산란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난다고 해도 한 6쌍 정도가 한 번에 낳는 거를 보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안시들이 20트리오니까 암컷들이 40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항은 20개이기 때문에 20트리오니까는 항이 20개가 맞죠. 아, 40마리네요. 그러면은 항이 20개면은 수컷이 20마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낳아도 20마리인데, 20마리 중에서 그러니까 수시 11마리가 전부 다 지금 산란을 봤다라는 건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새끼를 낳는 거는 진짜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거나 이제 좀 따뜻해지거나 조금 추워지거나 이럴 시기에 보면은 산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도 새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cm급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분양 나갈 애들이고요. 얘네들을 비우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얘네들이 다시 들어가서 자리를 잡겠죠. 여기 밑에 쪽에도 전부 다 지금 안시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새끼들 이쪽에 또 있네요. 그러니까 아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다가도 하나 제가 털어놨는데 12개가 있던 거네요. 이쪽은 지금 어제 새로 세팅을 해가지고 찍으면서 물 넣는 거 보셨죠? 어항 이쪽 밑에로 얘네들 전부 다 내리고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넣으려고 어제 어항 환경을 이쪽을 맞춰줬어요. 오늘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많이 봤네요. 안시 11마리 동시산란 대단하네요. 안시들을 대규모 산란 재미있게 보셨나요? 잘 키워서 바글바글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분양이 나가다 보니 예전처럼 바글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